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네, 최장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가열된 만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관심이 뜨거웠던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고심 끝에 꺼내들었습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주택용지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수입지 후보지를 내년까지 당초 4배 규모인 총 8만 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도 추가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가량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기간도 최대 3년 단축키로 했습니다. 계획을 통합 처리하는 등 사업성을 강화해 서울 정비구역에 5년 내로 13만 호를 조기 착공할 방침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나섭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을 내년까지 11만 호 넘게 공급하고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 주택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세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청약 기준을 완화해 면적 85제곱미터,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수도권 빌라를 매입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됩니다. 임대 활성화를 위한 신규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9월 중 미분양 CR 리츠 본격 도입하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호가 넘는 우량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